어 깜짝이야. 아이고. 어 깜짝이야. 아이고. 아 이럴 줄 알았어. 아이고. 깜짝이야. 어 대박. 헐. 아 대박. 드디어. 아 떨려. 왜 이렇게 떨리지? 나 왜 이렇게 떨려. 아 늦게 왔구나. 아 일주일. 데이트와 비밀의 밤. 나이트 데이트. 나이트 데이트. 오. 밤에 하는 데이트인가? 아 또는이네요. 또는. 그럴 수 있나 보네. 아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. 언제든 하루에 딱 한 번? 우와 뭐야? 어떻게 표시하는 거지?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?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호감 가는 이성의 보관함에 나의 코인을 넣으면 되는 거야. 다음 날 상대가 바뀌면 그 꺼내서 바꾸는 거죠? 그렇죠. 한테도 놓는 거지. 아 그러면 저녁 늦게 표시를 하려는 사람은 문을 딱 열었을 때 그치. 다른 사람의 코인이 또 있을 수도 있고. 맞아요. 그러니까 신중해야 돼. 호감 표시하는 건 신중해야 돼요. 합숙 마지막 날 최종 선택과 모두의 정체가 공개됩니다. 자기소개. 그러면 아, 그러면 머니캐처는 자기가 그냥 속이는 신분으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아 자기소개해야 되는구나. 이럴 줄 알았어. 아 떨려. 궁금하다. 정우 씨부터 하시면 될 것 같은데. 저는 나이는 32살이고요. 지금 그 프리랜서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기억났어. 프리랜서 여행 작가. 저는 30살이고요. 그리고 지금 판교에서 회사 다니고 있어요. 30살이요? 더 돼 보이나요? 왜 그래? 왜 그러세요? 지민 씨가 저기네. 성균관 홍보대사. 성대 얼굴. 성대 얼굴. 엘리트. 저는 29살이고요. 나이는. 그리고 하는 일은 에이전자 스타일러 개발팀에서 연구원으로 일단 지금 일하고 있고요. 그 부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향은 부산이고 일하는 곳은 창원에 회사가 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. 아 공대 남신. 오. 뭐 제 직업이 좀 여러 가지인데요. 임대업이랑 그리고 패션 브랜드 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카페 두 개 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사업 하고 있는 네, 사업가예요. 나이가? 나이는? 나이는 32살이에요. 궁금하시네요. 궁금하시네요. 친하게 지내요. 아, 제 나이가 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. 막내? 하시면 될까?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네, 저는 그 23살 대학생, 지금 체육교육과 재학 중인 강원재라고 하고 그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예? 거기 나왔어요? 거기서 뭐로 나오셨지? 아~ SDT라는 팀에서 막내. 그래, 나 찍었어. 아. 되게 눈썹이 좋으시다. 아, 제가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. 특임대 출신. SDT. 대박. 저는 26살이고요. 댄스 강사예요. 네. 잘 어울려요. 네. 김사. 네. 저는 27살이고 최근에 이제 그 음식점 열어서 가족들이랑 뭐야 요리 잘하는 거네 그럼. 제가 요리 안 해요. 그래서 초보시라. 사장이니까 요리사가 아니라 사장이니까. 그치.